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22회에 해당하고 무량의경 설법품은 6회차에 해당합니다. 강의는 37페이지 다섯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송을 그동안 안 했으니까 독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듣는 자가 있으면 오근난 법정법 세제 일법과 수다원과 아남과 아라한가와 벽지불에 돌을 얻어버리심을 일으키어 제1지 제2지 제10지에 이르나니 지난날 설하신 모든 법의 뜻과 지금 설하시는 것과 어떻게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경만을 보살이 닦고 행하면 반드시 속히 무상보리를 아시나이까 일이 어찌 되나이까 오직 원컨대 세존께서는 일체를 불쌍히 여기 중생을 위하여 이를 분별하시어 늘이 현재와 미래 세상에서 법을 듣는 자로 의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때 부처님께서 대장엄 보살에게 말씀 착하다 대선남자야 능히 어렵게 이와 같이 심히 깊고 위엄 미묘한 뜻을 묻는구나. 마땅히 알라 너희는 능히 이익되는 바가 많으리라. 안락하게 하여 중생의 괴로움을 빼주니 참된 근잡이라. 진실하여 아니 아니 이러한 인연으로 반드시 속히 무상보리를 얻어 이루가리라. 후세의 일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보리를 얻어 이룩하게 하리라. 부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시고 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끊임없는 변화라는 얘기인데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바가 모두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질문을 하시길래 오늘은 서두에 간략하게 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몽견 사상이라고 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고 싶을 때 이제 그 간절한 그 마음이 가득했을 때 이제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도 또 선몽을 또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꿈이라는 것은 뭐 꿈에 자주 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 가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 뭐 불상을 봤다든지 또 부처님의 탱화를 봤다든지 이런 꿈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어져 있는 것들이 꿈에 나타나는 것들. 그것은 이제 부처님이라는 분은 명부득 상부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도 지수가 없고
또 모양을 또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게 부처님이죠. 결국은 육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을 화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딱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고 어떻게 보면 나머지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일이나 문수 보현 지장 이런 분들은 관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보신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없고 그 가르침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삼신분을 나눌 굳이 뭐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 나눠본다면은 그게 보신에 해당한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그러한 이 명호, 그게 바로 아미타불이라든지 약사이래불이라든지 또 보현문수 이렇게 나오죠. 관음지장이라든지 또 지장경에 보면 지장보살도 역시 그런 큰 공덕을 짓고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선업을 지은 까닭으로 해서 지장불이 됐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수행의 공덕으로 선업을 쌓은 공덕의 보답의 몸이 바로 보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안 본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꿈에 부처님을 봤다든지 또 뭐 다른 걸 봤다는 것은 본인이 기억된 것을 보는 것이지 실질적인 부처님을 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은 망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서 저장된 것을 꿈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진실된 부처님의 모습은 아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정한 형태를 갖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만들어내는 그런 형상이 나온 것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잠을 자면서 본인 스스로 내가 오늘 이 꿈을 잘 꼽아야 되겠다. 또 내지는 뭐 잠꼬대를 한 사람은 잠꼬대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본인 스스로 좌지우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 스스로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수면 중에 나타나는 것들을 본인이 컨트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강한 믿음이 있는 가운데에 그 알 수 없는 우리가 정말로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보다도 무의식보다도 더 깊은 세계를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다. 정말 숨어있는 마음과의 부처님의 진리와 내왕을 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꿈속에서도 그 가르침을 듣는 그러한 것을 이제 몽중과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그걸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억에 남아있는 아뢰야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꿈에 나타나는 것을 부처님이라고 얘기해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뭐 상을 중요시 여긴 것인데 안 본 것보다는 낫겠지만 정말로 그 진리가 내 숨어있는 그 마음과의 내왕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섬광같이 그 빛이 비쳐가지고 그걸 얻은 것을 오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바로 오득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심층부까지 구석구석에 그 진리가 비춰가지고 그 깊은 수행력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면에서만 가능한 얘기지 어떤 믿음이 없는 가운데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뭐 철학적이고 또 문학적이고 윤리 도덕에 지나지 않는다. 윤리 도덕에 관계되는 그런 가르침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어떤 믿음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운데에 그런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표면적 마음을 통해가지고 그걸 진리하고 이렇게 합의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명부득 이름으로, 원래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또 상부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모양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꿈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본인에게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저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상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존을 뵙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는데, 원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지 자기가 전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우리가 무아 무상을 얘기하는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존재와 존재 사이를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고, 또 우리가 우리 몸을 소우주라고 얘기하고 또 부처님의 세계를 대우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우주와 대우주가 둘이 아니다. 그 내왕할 수만 있다면 모든 소우는 다 이루어진다. 그 세계는 대수가 없고 또 생멸이 없는, 대수가 없다는 얘기는 크고 적고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좀 크게 설정을 해가지고 부처님 세계에다가 투영을 시키면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보다도 좀 많게, 그 본인 생각이 돈이 많은 것이 부처님 세계에서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많고 적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면이라든지 어떤 면이 되더라도 그 부처님 세계와 내용을 할 수 있고, 또 부처님 세계를 실상세계라고 그러는데 그 세계를 체험한 것을 바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성문이라는 것은 학습주의, 그러니까 어떤 학습을 통해가지고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수행자를 성문이라고 하고, 벽지불 연각은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예,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각이 붙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살은 실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천행을. 그래서 이 법화행자는 실천을 주 목적으로, 말로만 하고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해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 그게 없으면은 불교는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윤리 도덕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윤리 도덕에 관계되는 그런 가르침은 이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불교가 계속 발전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배워 가지고 그러한 가르침을 많이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망실돼 버리면은 원망하는 또 절망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걸 깊이 알아야 되고, 한두 번 들어갔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습이라는 것이. 한자로 파자를 해보면은 이 기두자에다 백자 세자를 100번 정도를 날개짓을 해야지만이 새가 날 수 있듯이, 우리도 반복적으로 계속 그래야지만이 기억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수지예요.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까먹으니까 또 오고 또 오고 또 듣고 또 듣고, 이 단어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꾸 들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 어떤 절대절명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간절함이 나오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나왔을 때 본인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근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정말로 절절하고 간절하면은 이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기도에 그런 믿음을 갖고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대충 시간 때우고 가고 시간 때우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이죠. 시간이.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설법품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껏 말씀한 그런 내용들은 전부 방편이다. 진실을 지금부터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법화경을 설하기 전 모든 경전은 방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소를 물가까지 끌고 올 때, 소를 물가까지 끌고 오는 목적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끌고 오는데, 끌고 오는 것, 매를 치고 또 아니면은 끌어당기고 밀고 하는 것이 전부 방편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법화경은 진실됨이요. 이제껏은 전부 인도를 한다. 그런 얘기죠. 진짜를 가르쳐주게 인도를 한다. 그래서 법화경에도 화성유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변화의 성을 놔두고 사람들 지루하게 생각하니까 그 성에 머물게 했다가 또 소원을 이루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이룰 수 있는 부처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다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줄 보겠습니다. 37페이지. 만일 듣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 왼쪽에는 유문자라고 나와 있죠. 유문자. 법화경을 듣는 자가 있으면, 혹은 남법, 정법, 세 제일법. 남법, 정법, 세 제일법을 이것을 신앙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단계. 법화경을 배움으로 지내가지고 신앙의 첫 단계, 그게 바로 남법, 정법, 세 제일법이다. 그런 얘기죠. 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불법의 힘인데, 이 법화경을 배우면은 뭔가 모르게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고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이죠. 본인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이 높아질수록 사람 마음이 좀 넓어지고 따뜻해요. 따뜻한 데가 좋던가요? 추운 데가 좋던가요? 시원한 데 말고 추운 데가 좋아요? 따뜻한 데가 좋아요? 따뜻한 데가 좋죠. 사람이 따뜻해야지만이 주변이 모입니다. 추우면은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성문 영각은 본인을 위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차요, 그게. 사람을 거리를 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좀 사람이 차면은 아, 이 사람이 수행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살은 좀 따뜻하다 그 말이죠. 따뜻해. 법화경을 배운 사람들은 좀 따뜻한 그런 신앙의 단계가 이루어진다. 이 정법이라는 것은 정수리 정자죠.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상에 있는 것을 안다. 정상에 있는 것을 안다. 정상에 있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일반 범인 가운데에 본인이 뛰어남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보살이 어떤 이 형태를 갖고 있냐 그 말이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면 보살이니까. 그게 물보살이다니까. 그래서 명부득, 상부득이라고 그래요. 부득은 없다. 그게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름을 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제일법이라는 것은
이 불법이라는 법화경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 말이죠. 본인이 정말 훌륭한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게 새 제일법을 안다. 그래서 신앙심이 일어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법, 정법, 새 제일법. 그 다음에 수다원, 사다함, 아라한, 아나함, 아라한. 이건 성문사과라고 그러죠. 이것은 수행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 단계. 수행 단계. 그래서 어쨌든 이 신앙의 단계가 깊어져야지만 수행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단계를 더 가서 이제 수행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다원이라는 것은 신앙의 집단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 그래서 이제 기쁨이 가득한, 기쁨을 스스로 자각하는 그런 단계를 수다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사다함이죠. 그 수다함보다도 점점 신앙심이 깊어지고 불안감이라든지 이 번뇌가 많이 벗어난 단계. 그게 사다함입니다. 그리고 아나함이라는 것은 이제 불안이라고도 해서 그러죠. 이 범부의 경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경계. 우리가 법화경을 배웠으면 법화경에다가 열중을 해야 되는데 또 다시 삼천포로 나간다 그 말이죠. 그게 뚝 떨어져. 그런 단계로 가지를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게 현실적인 불교예요. 참선을 40년, 50년 하더라도 아무것도 얻은 적이 없으니까 다시 헤매고 다니고 또 잘 수행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떤 확고한 어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뭐 수행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행자라는 것은 선남자, 선녀이라고 얘기하는데 착한 남자, 착한 여인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안의 아들, 딸, 제가 출가자를 불문하고 선남자, 선녀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이라고 해서 꼭 스님들만 참선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자도 참선하는 스님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옅다 보니까 이게 흔들린다 그 말이죠. 그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은 아주 무부번뇌 진지의 유결, 모든 번뇌가 끊어진 단계를 바로 아라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모든 일마다 부처님의 길을 깨닫게 되는 벽지불 단계가 있죠. 이거 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라한 과, 어떤 수행의 결과를 과라고 얘기를 하고 부처님하고 가까운 경지라고 그래가지고 도라고 얘기를 해요. 벽지불 도라고 나옵니다. 벽지불 도. 그게 왼쪽에 한문을 넷째 줄을 보시면은 벽지불 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란보다도 높이 평가를 받는 단계가 벽지불입니다. 무사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무사각. 스승이 없이 깨달은 연각. 무사각. 무불시대에 등장하는 그런 수행자를 벽지불이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이 계시면은 벽지불은 등장 안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를 얻어 보리심을 일으켜. 보리심을 일으켜. 발보리심이라고 나와 있죠, 보리심.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산에 가서 뱀을 만났는지 그러면은 예전에 화엄경을 많이 쓰니까 대방광물 화엄경 발보리심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리심을 일으켜라. 사람 물지 말고 보리심을 일으켜라. 이렇게 축원해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리심이라는 것은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줄인 말입니다. 무상의 깨달음을 구해 불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무상의 깨달음을 구해 불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보리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상의 깨달음을 구해 불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보리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발보리심은 그 보살의 단계는 성문연가하고는 좀 다르죠. 자행화타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상구보리 화중생 그러는데, 스스로도 수행을 하면서 또 남도 제도하고, 남을 제도를 하려면은 스스로의 선도자가 되려면은 본인이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범부를 이렇게 끌고 오는 데는 그만큼 모범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행 화타, 스스로도 수행을 하고 화타, 다른 사람도 교화한다. 자리 이타, 이타 자리, 남을 이롭게 하면은 스스로 내가 이롭다, 그런 얘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을 도우면 내가 이롭다니까.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공짜 있어요? 공짜 좋아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공짜는 없어. 언젠가는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풀어야지. 지갑을 열고. 그래서 이 성문 연각은 해탈을 위한 깨달음을 구하지만은, 이 보살의 경지는 깨달음을 이 여는 경지. 그래서 깨달음을 열어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게 바로 보살도 실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보리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좀 애민스러운 마음이 들면은 법화경 발보리심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심여정고 대다르니 발보리심 이런다든지, 뭐 미물들 보고. 그리고 이제 보리심을 일으켜, 이해가 됐죠? 제1지, 제2지, 제3지에 올라 제10지에 이르나니. 이 지라는 것은 대지지자예요. 땅지자인데 덕이 굳건히 갖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덕이 굳건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 이 지, 경지라 그 말이죠. 지. 몸에 갖추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지가. 그래서 1지, 2지, 3지, 4지, 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지. 그런데 이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또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밑에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게 부족하네 보니까. 1지를 환희지라고 그럽니다. 환희지. 제 1지를 환희지라고 그래요. 환희지를 이제 초지라고 그러는데, 보살의 일지. 그 환희지라는 것은 그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경지. 진리를 알다 보니까, 법화경을 알고 진리를 알다 보니까 마음이 기쁘다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을 환희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대환희를 일으키는 경지를 환희지라고 그렇다. 경지. 두 번째는 이구지. 다시 얘기하면 환희지를 가지려고 그러면은 이 분별심이 없어야 됩니다. 자타가 일체감을 느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내가 우월하다 이런 생각은 자비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항상 겸손하잖아요. 왜냐하면 신도들을 바라볼 때도 위에 있다는 생각을 안 갖고 하심을 근본하기 때문에, 똑같이 자타 일체감을 갖는 것이 그게 바로 자비심이라. 상담하신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담하신 분도 그런 그 내왕자가 있으면은 자비심은 똑같이 일체감으로 바라본다 그 말이죠. 내가 어떤 가련하게 바라보는 것이 자비심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자타 일체감, 너와 나와 같다, 이런 마음이 자비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자비심 그러면은 내가 우애가 있고 너는 가련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을 자비심이라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구지라는 것은
이구지라는 것은 이 번뇌를 떠났다 그런 얘기죠. 모든 번뇌를 떠난 자리를 이구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문 영각에서 이미 모든 번뇌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 윗단계인데.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이 보살이라는 것은 성문 영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남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살로 어떤 수행을 걸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불교인이 아니라도 보살들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번뇌를 떠나는 그런 경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구지요. 그래서, 이 곧바로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세상에는 불교를 몰라도 종종 보살행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아주 마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번뇌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번뇌가 완전히 제거 떠난 자리, 그런 수행이 바로 이구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이 이제 발광지죠. 발광지. 빛광자에다가 일으킬 발자. 예. 그의 지혜의 빛이 빛나는 것이 발광지인데, 그 따뜻한 마음, 빛처럼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죠. 보살은. 그래서 따뜻한 마음. 근데 성문 영각이라는 그런 단계에서는 이 어떤 사람들이 다가가면은 그 뭐라고 그래, 급정색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꺼려게 만드는 그런 수행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보살 단계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사문을 닫는다든지, 이것은 보살 단계는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살의 삼지는 발광지라고 해서 항상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오더라도 따뜻하다, 그 말이죠. 그게 그런 경지에 이른다, 그 말이죠, 보살의 단계는. 그런데 수행자들은 일반인들을 좀 꺼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썬을 하잖아요, 그 옆에 있으면. 사람을 좀 이렇게 좀 차갑게 대우고 그런 것들. 예전에 보면 신도들도 이렇게 옆에를 못 오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다고 봅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런 않겠지만은.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은 이 사람이 옆에를 가면 모든 그런 주변이 밝아진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감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썰렁하는데, 어떤 사람 가면은 좀 훈훈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이상히 기분이 안 좋아. 말만 꺼내도. 근데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기분이 훈훈하고 이러듯이, 발광지라는 것은 따뜻. 우리 발광이라 하니까 좀 어감이 좀 안 좋긴 하는데, 그 발광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그런 경지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염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염해지. 불꽃염자. 태울염자, 불꽃과 같은 지혜를 염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해지로 모든 번뇌를 태웠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 번뇌까지 태워주는 그런 경지입니다. 열정의 지혜의 경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보살이라고 해서 폼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어. 뭔가를 열심히 하는 이것저것. 그게 염해지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난승지. 어려울 난자, 이길 승자. 그러니까 진속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이라는 것은 이 불도, 그 불도를 진이라고 하고 세속생활을 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도 그 수행이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접목이 되는 그런 단계,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수행과 이 생활이 둘이 아니다. 그런 수행 생활이 집에 가서도 저절로 나오는 경지. 그래서 절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러. 그래서 어떤 거사님이 절에 가서는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오면 좀 이상해.
못 살겠어. 그래서 어떤 보살님이 이불을 짊어지고 절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저씨하고 절에서 살아야지만이 편안할 것 같다는 거지. 집에 가면은 사람이 변해버리니까. 절에서는 잘하는데. 그런 사람들 덜어 있어. 바깥에서는 좋은 소리 들었는데 집에서는 안 좋은 소리 들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옆집에 사람들한테 잘하는데 집에 사람들한테 못 오는 사람들. 보니까 웃는 것 보니까 속이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못 오고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바깥에서는 좋은 소리 들었는데 집에 오면 악마가 돼버린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진속불이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생활의 지혜가 일치된 경지를 바로 난승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상생활이 일치가 돼야 된다. 절에서 도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장처럼 수행을 하는 곳이에요. 수행을 해서 사회에서 그대로 해본다는 거죠. 여러 번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현전지라는 것이죠. 현전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그런 평등함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경지를 현전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등해 본다는 것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보는 것이지. 본성. 그러니까 우리 약초의 품에서도 배웠지만은 모든 풀들이 다 약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잡초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본성을 보면 전부 약초라는 거지. 이 풀이 꽃을 안 피우는 거 없잖아요. 근데 나하고 안 맞으니까 잡초라고 해서 뽑아버리는데 사실은 그걸 보면 전부 약초라는 거예요. 그런 본성을 보는 그런 지혜를 바로 현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원행지죠. 원행지. 이 원행지라는 것은 이제 그 이승을 떠난, 이승이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 생각이 가득하는 것이 이승입니다. 자기가 수행을 해서 자기의 어떤 그 해탈을 추구하는 그런 수행자죠. 그래서 그러한 개인적인 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아공 복공을 깨닫는 그 단계, 그것을 바로 원행지라고 떠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문과 영각의 경지를 멀리 떠나서 대비심을 일으키는 단계다. 성문과 영각의 경지를 멀리 떠나서 대비심을 일으키는 단계를 원행지다. 무엇을 멀리 하느냐? 바로 개인 생각을 멀리 하는 그런 단계가 원행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여덟 번째는 부동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지라는 것은 이 자유자재하게 사람을 인도하여 부처님 경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동하게 이루어지는 그 단계. 사람을 잘 인도를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단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동한 그런 단계, 그게 부동지라 그런 얘기죠. 아홉 번째는 선해지. 선해지는 심력을 완전히 갖춘 이 그런 단계인데, 이 심력을 갖추어서 모든 그런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경지. 부처님의 심력. 심력이라는 것이 시간이 없지만은 해보면은 첫 번째가 적당함과 부적당함을 안다. 적과 부적당함을 안다. 두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꿰뚫어 본다. 이거 심력 중에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는 지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르침을 듣는 사람의 근기. 이해력을 안다.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는 사람의 성질, 직업, 생활의 차이를 분별한다. 여섯 번째는 사람의 신상을 깨트려 본다 그 말이죠.
그 몸이라는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일곱 번째는 미래를 아는 지혜, 여덟 번째는 사물의 참모습을 안다, 아홉 번째는 전생의 업을 안다, 열 번째는 잠재적 번뇌, 잠재적 번뇌를 습기라고 해요. 습기. 잠재적 번뇌를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중생의 잠재적 번뇌를 안다. 이 심력을 갖추고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의 경지가 바로 선해집니다. 열 번째는 법운지. 법운지라는 것은 보살로서의 최고의 경지로서 마치 큰 구름이 하늘을 덮고 널리 공덕의 비를 내려가지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단계. 부처님하고 거의 같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허게 나가다 보면은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날 설하신 모든 법의 뜻과 지금 설하시는 것과 어떻게 달라서 심히 깊고 위엄 대승의 무량한 경말을 보살이 닦고 행하면 반드시 속히 무상보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시나이까? 이 일이 어찌 되나이까? 오직 원컨대 세종께서는 일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널리 중생을 위하여 이를 분별하시어 널리 현재와 미래 세상에서 법을 듣는 자로 하여금 의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참으로 보살의 마음이죠. 모든 중생을 알게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특별히 뜻풀이가 필요 없고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